요 작은 칩을 엄청나게 오래 기다렸습니다. 이게 어떻게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에 값을 전달해 주는 뭐 그런 겁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이미 선발대가 프로그램을 다 개발해 놨어요. 전 조립만 하면 되는 겁니다. 저 칩을 움직이면 뒤에 있는 6축이 움직이죠. 그러니까 이걸 마리오 카트에 달면 이제 마리오 카트가 작동하게 되는 거지. 자, 여기 이렇게 다 올려놨죠? 여기다가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는 것이지. 여기 밑에 추가 완료. 자, 이제 납땜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비에노 공 아니면 고대사 아비노 이럴 때? 나왔다, 뭐 많죠? 어지럽다. 어쨌든 지금 요 친구한테 요 그리마를 연결해줘야겠죠?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됐죠? 아, 요거 이제 선 썰어가지고 아두이노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, 아 이거 원래 있고 건드리기가 왜 이렇게 싫지? 완성입니다.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이제 슈퍼마리오 카트에 올릴지 이게 문제가 되긴 하겠는데,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. 자,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과연 값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. 한 방에 되면 진짜 좋겠다. 일단 통신만 되면 끝이에요. 통신 모듈이 빨간색 불 들어오면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. 왜 이게 안 잡히냐? USB 시리얼 포트 COM7으로 잡혔어요. Receiving on. 이걸 움직이면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. Out of sync? 왜 한 방에 되지 않는 거야? 아, 맞다. 경고문에 그거 있었는데. RX TX 빼고 올리라고 하는 이야기 있었는데. 설마 그것 때문에 박살나는 거 아니겠지? SCL 노란선. 태준아! 반대로 연결했네. 이거 역시 태준이 이거 똑바로 못하는 한 번에 안 되는. 설마 이 거꾸로 연결한 것 때문에 막 갔나? 뭐 이따위로 만들어놨어. 아니 뭐 이거. 채팅 소통 고통이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. 제일 그 문제에 근접한 답변을 계속 주고 있어가지고 저 신뢰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개새끼들은 내 생각에 이거 칩이 뿔딱이다. 이거 칩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게 하나 더 만들어. 아니 솔직히 이거 칩 상태 봐봐. 아니 칩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어. 아니 삐뚤빼뚤하게 다 지그들 마음대로 놀고 있어 지금. 어디 하나 바르게 꽂혀있는 게 하나도 없어. 파워 온. 봐봐 이 개새끼들. 바꾸니까 바로 되는 거 봐. 아이 씨 미겠네 이거. 아니 이거 이건 또 왜 못 찾아? 옵스! No piano, we are all detected. Check your wiring or I2C ADDR. 느낌표. 오, 들어온다. 여러분 여기 갑이 막 올라가야 돼 이제. Turn display on. 오, 예. 근데 갑이 뭐 이따위로 들어오냐? 이게 왜 깨지는 거지 이거? 와 진짜 한 방에 되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? 말이 되나 이게? 하도 뺐다 꽂았다 해가지고 뻥난 건가 이거? 벽돌 됐나? 왜 이래 또 이거 갑이. 아까는 뭐라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좀 또 아무것도 안 나와. 아 진짜 개열받네 진짜. 진짜 존나 열받네 진짜.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. 아니 잘못된 구석을 찾을 수가 없어 지금. 애초에 그리고 내가 짠 것도 아니야 이거는.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없어. 잠깐 뭔가 번쩍 들어왔는데 설마 이거 저거 아니야? 작동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? 이렇게 6축에 연결해봐. 아 미씨 이거 갑은 들어오게 하는데 성공했는데 그 기울여 부분 결과 롤값이 맞게 들어오고 있고 피치값이 맞게 들어오고 있고 히브 요 스웨이 서지 전부 다 맞게 들어오고 있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. 와 태준아! 와 태준이 진짜 천재다!
이 새끼 천재다. 육축에 전원도 넣지 않고 육축에 전원도 안 넣어놓고 육축 움직이라 하고 있다 이거 천재. 와 와. 후! 아 그래도 안 된다. 그래도 안 된다.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. 한 가지는 이 무선 모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지금 무선으로 전송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. 혹시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분 있나요? 이제 안 되겠어. 진짜 디스코드든 뭐든 해야 되겠어.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. 진짜 이거 다 씹어 삼키고 죽어버리고 싶어 지금. 혹시 몰라. 똘삼이 무릎을 꿇으면서 부탁하면 누가 도와줄지. 리은키키은. 도와주십시오.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. 저희가 너무 돌리고 싶습니다. 도와주십시오.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.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. 제발.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. 고네가시마스. 제발 훈수해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? 아, 네. 네.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? 네, 잘 들립니다. 그래요? 자, 교수님 두 분 들어오시고 2대1 강의. 네. 첫 번째 일단 보통 제가 전력 문제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이 있는데 아 작동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. 그러니까요. 아 저도 지금 14시간째 방송 중인데 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지금. 여유롭게 보시고 천천히 그러니까요. 천천히 계속 알아보면 해야 될 것 같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. 네 앞으로도 계속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션컴에 있는 아두이노로 USB 2.0에 끼워봤음? 자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됩니다. 지금 핵심이 뭐냐면 RC라이더가 켜지는 순간 이 고정이 돼야 돼요. 다른 걸로 보여줄게요. 다른 거 어떻게 되는지. 조이스틱으로 고정됐죠? 조이스틱으로 고정돼서 바뀌지가 않아요. 근데 RC라이더는 프로그램을 켜면 저게 안 돼요. 두 버전 한 번만 해보자. 안녕하세요. 들어오셨나요? 네. RC라이더 실행 프로그램 이름이 지금 RC 언더바 라이더로 되어 있잖아요. 네네. 그 언더바 지우고 실행해 보시겠어요? 설마 그런 게? 잠깐만요. 한번 해볼게요. 설마? 네, 설마. 설마. 잡혔다. 야, 되나? 연결해 볼게요. 연결했을 때 기계 갑자기 요동치면서 기울면 성공이에요. 아직은 집에 갈 수 없습니다. 일단은 그래도 네. 한 발 진전했다는 거에 큰 의의를 두죠. 네. 그 버전 해보자. 호환 문제 같아. 아 그래 포기할 줄 모르는 우리 사나이다. 이것도 참 좋아요. 여러분이 이렇게 한마음 뜻으로 저를 응원하고 있는 이 경우 오랜만에 겪어보는 이 감촉. 저 컴퓨터에서 멀쩡하게 들어오는데 이 컴퓨터에서 왜 멀쩡하게 안 들어오는데 이 썩을 놈들아. 순간 심트레스 숫자 움직였다고? 진짜야? 지금 클립 다시 보고 왔는데 아까 서지갑 움직인 거 맞다고? 어? 서지에서 갑 들어왔네 진짜? 왜 들어와가지고 사람 짜증나게 안 돼 그 새끼들아. 왜 들어왔어? 자 저기에 2.4깔로 간다 그래도 그 새끼. 일단 서지값 움직였다면 통신이 뭔가 되고 있다는 거야.
나는 육축을 조정할 수 있다. 나는 육축을 조정할 수 있다. 나는 육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. 아 지금 마리오 카트 못해요. 지금 무선 모듈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벽은 남았습니다. 하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도 끝났고 라디오 모듈만 해결된다면 이제 가능한 거예요. 됐어요. 이제 다 왔어요. 다른 것보다 가신이 한수였다. 아, 언더바와 부보전. 그리고 그것도 있었지. 안 되네 했는데 누군가 0.1초 서지값 들어간 거 보고 어? 값 변화하는데? 나 그때 이제 됐다고 생각하긴 했어. 아니 근데 이거 진짜로 집단지성 그 자체였어요. 아 이거 근데 진짜 이거 하면서 이거 프로젝트 실행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런 성취감은 솔직히 게임하면서 못 느끼긴 해. 말이 되냐 이게?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죠. 어딘가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. 기다려 브랜드. 기다려 브랜드. 됐어 이제. 아이고 와 진짜 정말 대단한 하루였습니다. 벌써 15시간째인데 대단한 하루였어요. 예. 네. 진짜 감사합니다.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shop.demasian.com